5개 경제단체가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. 어제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무역협회,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오는 7월 5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. 경제단체들은 입장문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큰 충격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며 다수 근로자들이 소득 보전을 위해 투잡까지 뛰고 있어 건강권 보호라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.